포도 뚝뚝뚝 무승부 뚝뚝뚝 두피카나 무승부 뚝뚝뚝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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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8년 달 김정은이 죽는다는데 그러더니 또 삭제를 했어. 예언자가 2018년에 김정은이 죽는대요. 그러더니 또 얘기를 나왔어. 2018년에 진짜 김정은이 죽어요? 저기요, 그거를 예언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서요. 예언자 말이 다 맞았으면은요, 이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, 누가 어떻게 할지 다 알아가지고 다 알려주지 않았을까요?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봅니까?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? 내가 뭐 하늘에 있는 신입니까? 아니 뭐 하늘에 있는 신이어가지고 언제 전쟁 일으킬지 알아가지고, 아니면 또 언제 뭐 그 김정은이 죽을지 알아가지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줄 수 있어요? 나는 김정은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전쟁 언제 날지도 몰라.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.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내가 무슨 예언자도 그건 잘 모르는 거야. 예언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야,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2018년도에 죽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? 그때는 좀 아무리 그래도 5년 이상은 살지 않겠냐? 내가 뭐 신의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, 여러분들 김정은 언제 죽는대요? 여러분들 전쟁 언제 난대요? 이러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, 내년에 죽을 리가 없지.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암 걸리지 않는 이상, 완전 진짜 죽을 암을 달고 있지 않는 이상은 죽을 일이 없지 않나, 내년에는? 2018년도에 김정은이 죽는다는데 만약에 죽었어요. 그러면 그 애원자는 아마 난리 날 거예요. 그 애원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년에 안 죽잖아요? 그러면 역시 애원자들도 그냥 하는 말들이구나, 이런 말이 나오겠지. 그냥 넘겨 찝은 거구나, 이런 생각을 하겠지. 김정은이 죽으면 누가 지지지 해요? 김정은이 죽으면 그 아들이 지지하겠죠? 누구 지지해? 지금까지 이어온 거 보면 모르겠어요? 김일성이 죽고, 김일성 아들이 누구였어요? 김정일이었죠? 그 김정일이 죽고 나서 누구 아들이었죠? 김정은이었죠? 그래, 김정은이 대통령이 됐지.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넘어와요. 가족끼리 이렇게 이어서 내려와요. 절대 남이 할 수 없어. 물론 이제 투표는, 이제 다른 사람 넣고도 투표를 하게끔 하거든요. 근데 무조건 그 가족 안에서 찍게 해요. 어쩔 수 없이 그 세뇌라는 게 이미 박혀있고, 그리고 다른 사람 찍을 리가 없지.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야. 다른 사람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웃기는 거야. 어차피 김정은을 찍으라면서, 어차피 김정은 찍을게 할 거면서, 안 찍으면 안 될 거면서,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찍게끔, 다른 사람들 찍으라고 내놓는다는 게 자체가 문제인 거지. 근데 내가 알기로는 김정은은 좀 그 비만인 걸 알고 있는데, 몸무게가 비만이어가지고 뭐 빨리 죽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. 적어도 비만. 그러면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김정일까지는 사실 자식이 올 거란 걸 알았거든요. 근데 김정은이 만약에 없어지면은 진짜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,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어요. 통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나는 통일을 원하니까, 평화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. 점점 최악으로 넘어왔잖아요. 점점 최악으로 내려왔잖아요. 이게 김정일, 김정은 이렇게 점점 최악이잖아요. 근데 여기서 더 최악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.